여의도 타짜 이종건 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래 평론가입니다. 삼타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싫어하시죠? 아니에요.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아, 한편도 그때 이제 입이 좀 막혀가지고 제가. 네. 아, 무슨 얘기할까요? 오늘 저 나나 정님께서 매번 다시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본방사수해요. 타짜라니 운이 좋네요. 애정합니다라고 저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 좀 해보죠. 이 영수회담 얘기를 그래도 타짜 이 삼타짜의 평을 좀 듣고 싶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짧게 이 영수회담 얘기 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보죠. 김타짜가 네. 딱 봤을 때 네. 이재명 대표는 뭘 얻었고 윤석열 대표는 뭘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갓기도 정치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갓기도 정치는 네, 뭘까요?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갓기도 정치로 좀 시간을 벌었다. 예.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변화는 안 하는구라로 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기대는 조금 예. 해볼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도 변하려는 느낌은 드는데 라는 이런 시간을 조금 예. 어떤 기대를 하는 시간을 좀 벌은 것 같고요. 실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이재명 대표는 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예? 대통령 앞에서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런데 예. 그 전달한 민심이 12개의 의제로 나왔는데 이 12개의 의제가 앞으로 대통령 변화의 잣대이자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잣대와 관련해서 삐끗하면 아, 안 변하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명분 축적 빌드업 이것을 했고 그런 것들이 삐끗할 때마다 국회에서 좀 더 강공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 얻은 게 더 많다 이런 훨씬 많죠. 예, 훨씬 네. 많죠. 알겠습니다. 저 이 타점 어떻게 봅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은 영수회담이었다. 네. 얻은 건 사진. 사진을 위한 영수회담이었다. 양쪽 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의 영수회담은 예. 사실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걸 받아내는 영수회담이에요. 이를테면 2008년도 19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를 89년도야. 만났어요. 예. 단독 만났는데 예. 엄청난 결과를 얻어요.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유보. 중간평가 공약을 했는데 예. 그걸 안 하고 싶거든. 근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벗어줘요. 예. 멍해를. 어떻게? 예. 위헌이에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라고 예. 발표를 하고 대신 노태우 대통령은 뭘 들어주냐 하면 5.18 특별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내 청문회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한 딱 그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준 것도 어마어마한 노태우 거예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 영수회담의 성공적인 거는 의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야. 근데 12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16개를 요구해요. 세부적으로 얘기해요. 16개를 나열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건 뭔가 하나를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참 너네 당신이 이거 잘못하고 있어 하고 면박을 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뭔가 집중해서 차라리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건 꼭 하세요 라고 하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그거 진짜 안 돼. 뭐 네. 하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열을 하는데 되게 편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은. 그냥 나열. 이게 네. 뭐 어떡하라고. 그럼 나도 아 그래요. 조목조목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간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한 얘기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준 것. 딱 끝. 그러니까 웃으면서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나열하고 답변할 끝 그리고 양쪽이 다 아 이제 계속 만날 수 있다 끝 네. 그러면 누구도 사실은 치명타를 날리지도 않았고 누구도 아파하지도 않았고 사진 찍고 둘이서 어쨌든 아주 좋은 장면 하나 연출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어차피 대통령 아무것도 안 들어줄 거야.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 요거. 아, 그렇죠. 답답해. 네. 답답했다. 그 말이 네. 그럴 줄 알았다. 나는 거죠. 대통령도 아니 어차피 이재명 대표 여러 개 얘기할 건데 나는 내가 나름 반박할 준비 다 돼 있어. 내 얘기 다 했어. 끝. 사진 찍었어. 요거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복귀해보면 네. 그 정도 표현들은 상당히 노력한 절제된 표현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노력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노력이 바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어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외교 안보까지 나열을 하면 전 분야를 전부 다 이거 뭐 점수를 매겨갖고 예약이 한 거잖아요. 사실 예. 그거를 예, 대통령이 아 근데요 하면서 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장타짜는요 어떻게 봅니까? 자기 만족 회담이었다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있어. 야당 대표 만났어. 이러한 명분도 얻었고 예.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나의 생각과 판단을 쭉 설명을 잘 해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돌아갔을 거야. 이런 자기 만족.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내가 가서 국민과 민심과 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얘기나 다 하고 왔어.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지만은 그거는 뭐 지금까지 입장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냥 서로 자기 만족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다행스러운 것은 이태원 특별법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처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영수회담의 성과가 아니냐 그렇게 보이십니다. 양쪽 잃은 건 없어요? 둘 다 뭐 본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손해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변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차짜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그게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직접 기자들 앞에서 직접 얘기도 안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쭉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좌절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좀 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영수회담에 나온 쭉 내용들을 들어보면 안 변하시겠구나. 알겠습니다. 좀 체념과 좌절을 네.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앞서 이타짜가 했던 그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 그랜드 박인이잖아요, 진짜. 네, 네. 중간 평가 유보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처리 문제. 야, 그 사람들 일로 삼김 시대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역시 그때가 정치가 살아있는 때였다는 그쵸. 생각도 들. 원래 정치라는 게 이렇게 큰 주제를 주고 받고 이렇게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력이 그때가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세계 야당이잖아요. 세계 야당 네. 따로따로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따로따로 어떤 의제를 서로서로 네.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의제들을 네. 던져주면서 네. 또 셋을 함께 만나고 12시까지 술을 먹어요. 이런 식의 어떤 네. 그런 그 양자회담 뭐 대표회담 이런 것들을 참 적절히 잘했죠. 알겠습니다. 낭만의 시대 정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때는 시대상으로 상당히 몰려 있었고 그러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더. 자, 그러면 이제 영수회담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게 있잖아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오. 언제죠? 5월 10일이면은 10일. 네. 오늘은 1주년, 2주년. 2주년, 취임 2주년 기장 예정이 돼 있는데 10일 전후라고만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김차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 기자회견 어떤 장면이 펼쳐질 것 같아요? 기자들은 어떤 류의 질문을 하고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대통령은 기자들이 벼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기자들이 많이 벼르고 있을 텐데 예, 질문 나올 게 그것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예. 비켜갈 수 있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켜갔다 이런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지난번에는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방식으로 비껴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형식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미리 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좀 선제적으로 질문해 줄 만한 우호적인 기자들을 배치한다든가 뭐 이런 고민까지도 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요 이제는 2년 동안 국민들이 봤잖아요. 기자회견 평범하게만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예? 평범하게만? 예. 예. 예전에 다른 분들 기자회견 하듯이 자유로운 질문 받고 예. 예? 그리고 기자들한테 기회 많이 주고 예? 그런 그냥 평범한 기자회견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근데 이타짜 이게 질문이 예상 질문이 만만한 게 없어요.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묻겠죠. 그렇죠. 최상범 특혜법 묻겠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 묻겠죠. 그렇죠. 당정 관계 묻겠죠. 그렇죠. 또 이정섭 호주 대사 네. 왜 임명했느냐 왜 그 시기에 네. 총선 책임은 뭐 네. 느끼시냐 뭐 이런 질문도 네. 나오겠고요. 국민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니 이런 거 물을 거고 그렇군요. 그거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참모라면 뭐라고 준비해드리겠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대통령이 그 전까지 사실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KBS 대담 때 네. 대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마치 자랑스럽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진언을 했다. 뭔가 좀 바뀌시라. 그 아까 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의 진정성 있는 모습만 보이면 돼. 하고 물리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나를 바꾸고자 하는 상황은 바뀌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게 PI잖아요. 네. 프레지던트 네. 아이덴티티. 네. 그런 그런 것들의 단초가 일단은 정무수석 소개할 때 참모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 저 질문 하지 안 받으셔도 된다. 근데 질문 또 거기도 두 개 자유롭게 받고. 그러니까 그때는 질문, 쉬운 질문이어가지고. 아, 그때 뭐 두 개밖에 없었지만 이제 어려운 질문 뭐 네. 하겠죠. 상당히 뭐 저는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면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거기 회피해. 그리고 네. 방어할 건 확실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되게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도 그 끝까지 어떤 자기의 그런데 네. 이태원 특별법 같이 네. 독소 조항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네. 최상부 특검법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최상부 특검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태원 특별법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 뭐 타짜는 날 9일이거든요. 10일이 금요일인데 전후에 한다니까. 다음 주 타짜 시간에 요거 얘기는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장 타짜한테 이거 물어봐야지.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네.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어제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나는 한다 안 한다 말한 적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취재해봤죠. 아니 취재는 안 해봤는데 네. 그냥 언론 보도 방향을 보면 네.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부터 당신 지금 나서는 게 맞는 것이냐 네. 총선 민심을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당이 네. 친윤중의 핵심이 다시 원내대표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쪽의 논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마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네. 연기한 것도 네. 그것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연기한 것도 예를 들면 장타차 생각에는 후보가 없는데 큰일 났네가 아니라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하게 만들어주고 친윤 진영에서 제3의 인물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친윤 색깔이 좀 덜한 예. 국민적 반감이 덜한 분이 예. 분을 좀 설득을 해서 이번에 좀 나서달라 그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타자 혹시 취재하셨죠? 예예 뭐까지 예. 얘기는 예. 들었는데 예. 이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표계산을 확실히 해봤대요. 표계산 하는데 이게 친윤 비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아, 재밌다, 이거. 친윤 내에서도 자기를 비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사실 악역을 담당했거든요. 상당히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악역을 담당했거든. 예. 특히나 TK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비토가 심하대요. TK 지역이 어쨌든 친윤이 많잖아. 그러니까 TK가 지난 4월 28일 모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이철규 의원은 강원입니다. 예, 아, 예, 예. 지역은? 예. 모였어요. 언제 모였다고요? 28일 날 모인 걸로. 누가요? 친윤 TK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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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왜 저 김도우 의원을 예. 중심으로 PK 모인 것처럼 예. 모였어요. 모여서 예. 타진을 한 게 저 추경호. 아. 추경호 의원으로 우리 뜻을 모으는 게 어떠냐. 예. 추경호 의원이 지금 최근에 좀 하루 이틀 달라 고민하겠다가 오늘 아침 바로 28일 모임 이후에 지금 추경호 의원이 예. 처음으로 발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철규 의원이 뜻밖의 불출마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네. 라고 한 게 약간의 또 변수.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그때까지만 해도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네. 입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아직은 또 혼전이긴 하지만 지금 추경호 의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친윤도 전부 목소리가 같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달라 서로서로. 네. 아니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 나오지 마세요라고 페이스북에 그것도 그렇고 거구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김도읍을 끝까지 고집 했고 박수영도 또 그중에 이제 뭐 유상범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아, 유상범 당선인 의원이 네. 제가 자꾸 지감을 뺍니다. 죄송합니다. 은은 지금 이철규 의원을 밀고 있고 네. 이렇게 친윤들이 사실 세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어떤 그룹이요? 강원도 지역으로? 강원도 TK, PK요? 아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세 그룹.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도훈 믿는 나눠져 있고 또 이철규 비토론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도 아니고 출마도 아니고 아까 갔기도구나 참. 그런 어떤 입장의 배경이다. 그래서 표 계산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요. TK나 PK 의원들이 같은 친윤인데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비토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저기 그때 총선 때 총선 때의 입장이 아니 자기네들을 그렇게 그 했던 배경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TK PK 공천 다 받았잖아요. 아 공천 받은 받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요? 공천 자체 네. 결과적으로 공천 네. 받은 거는 한동훈이 좋지만 네. 거기에 중간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한 게 이철규 아니냐.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 앞서 장타자가 얘기했던 보수 언론의 평가는 아니 이철규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이고 친윤 핵심 중에 지금 찐윤 중에 찐윤이 이 총선 참패 이후에 원내대표를 파는 게 맞냐? 나는 그 대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대의는 대의는 대인데 네. 이철규 의원이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철규 의원이 지금 완전히 결심을 네. 굳히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래요? 친윤의 세 갈래 네. 그다음에 네. 비토론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영남권 네. 비토론이 일부 네. 있다는 겁니다. 자 김타짜는 이 네. 원내대표 경선이 결과 네.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국민이 제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고 있을 것 같긴 네. 외부에서 보면 참 안 변하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왜요? 네? 왜요? 그리고 변화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그래도 악전구투하고 있구나. 저는 이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철규 의원의 말. 네. 그거는 저는 출마 선언을 안 할 거니까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로 저는 들었어요. 출마 선언 안 할 거다. 그럼 안 나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도 네.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출마 선언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안 할 거니까 시간이 네. 지나야 알죠. 만약에 선언을 할 거면 시간 전에 알아야 되고 네. 불출마 선언을 해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는데 네. 그런 거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다 안 하면 뭐 사실상의 자연스러운 불출마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니 장타짜 여당 원내대표 진짜 좋은 자리잖아. 좋은 자리죠. 다 하려고 난리잖아요. 난리죠. 그죠. 그리고 저 거대 야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구인난이잖아요.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2020년도 총선에 패배했을 때는 원내대표 나가려고 하던 분들이 네 분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똑같이 패배를 했는데 안 나가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될 난적한 산재들의 허들이 너무 높아서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고 되더라도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 22대 국회에서 일단은 재표결까지 가서 처리가 됐어. 네. 원내대표 바로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원내대표 수명이 네.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원구성 협상이잖아요. 네. 자, 이거 상임위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네. 누릴 거보다는 잃을 게 너무나 많은 원내대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실 설거지하다가 끝날 원내대표가 아니냐. 초단속하다 끝난다. 대답자가 얼마나 걱정이 에이. 많냐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난적한 산재. 난적한 산재가 뭔가 산적한 산적한 난재. 아, 그렇구나. 산적한 난재. 난적한 산재로 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면은 수도권 의원들도 뭐 보면 수도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언제까지 당을 영남당 영남자민련 만들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 제가 한번 원내대표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근데 우리 장 소장님은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 공채 이익이니까 근데 일기? 공채 일기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그 지도자다운 내지는 대표다운 걱정보다는 네. 네. 저는 용산 눈치를 보는 거라고 봐요. 아. 네? 용산 눈치를 보는 거지 사실은요. 그 홀수년도의 원내대표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홀수년도 홀짝도 달라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짝수년도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간사 선임도 못해요. 2년 간사 임기가 네. 2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정도 못해요. 네. 그다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상임위 배정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1년씩 하니까 그렇죠. 네. 상임위 배정도 홀수년도 네. 원내대표가 다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짝수년도. 권한. 전부 다 원내대표에 가서 나 그 정무위 좀 하게 해줘. 아, 그치, 나 국토위 좀 하게 해줘. 예? 아, 나 지역구 현안 해결 해가지고 예. 다음 당선되려면 나 이상임이 꼭 가야 돼. 예. 이거 하는 게 홀수년도의 원내대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하고 싶죠. 예.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고상한 고민이면 전 좋겠는데 예. 용산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용산의 예. 이 저 압박 속에서 등에 칼 꽂혀가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그 걱정이 되는 예.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 원내대표는 1년밖에 안 하고 당대표는 2년이고 또 예. 당대표보다 원내대표는 조금 더 이 룸이 많거든요. 옛날 총무 시절부터 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보면 3년이나 남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한테 뭐가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눈치 본다고. 예. 지금 여당 공천은... 이 당에서 지금 공천 다음 공천 나한테 올 것 3년이나 아니고. 남았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당대표랑 원내대표는 조금 전 다르다고 예. 생각해요. 원내에서 예. 협상도 하고 그걸 예. 뭐 자기의 어떤 저 치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당대표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눈치보다는 참 비겁해진다. 월급쟁이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 3선 이상이 없어요. 여기 초토화됐어. 세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윤상현, 나경원. 뭐 물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당대표급이잖아.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송석준, 성일종, 뭐 김성원, 뭐 성일종 서산 때안이지만 네.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송석준은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이양수 의원은 삼선 된 거 아니에요? 삼선이죠. 삼선 강원. 네. 아, 뭐 된 거잖아요. 수도권 네. 강원까지 충청까지 네. 이야기하면 네. 비영남권으로 이야기하면 뭐 가능한데 네. 김성원 의원은 그때 왜 설화 있었고 네. 그때. 설화 있었고 하니까 사실 성일종이냐 송석준이냐 그 고민인데 성일종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송석준 당선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예. 장사장 한 명 추천해 볼래요? 전 김도우 의원이에요. 원내대표는 영남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왜요? 그쪽 의원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는 수도권 나오고 네. 영남에서 원내대표 나오는 게 네. 구조상 맞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김도우 의원은 사선이고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네. 원만한 또 성품도 갖고 있고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불출마를 하는 거죠. 추대해주면 할게. 전 이렇게 읽혀졌어요. 정말? 네. 불출마인데 추대해주면 네. 할게. 그건 뭐야? 그러니까 나가서 표 해가지고 경선하는 좀 힘들다 이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라 좀 용산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괜히 나갔다가 나섰다가 네. 용산에서 판을 정리해버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할게요. 나머지 얘기 3차. 3부에서. 5003님. 46 남자 열혈 청취자입니다. 살면서 남자 셋을 기다려본 적이 있나 싶네요. 타짜 형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류의 문자를 예전에도 한번 저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온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장타짜하고 이타짜. 김타짜 있었어요. 제가 남자 셋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류의 저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 무슨... 5003님, 제가 커피 드릴게요. 네. 아이고 커피로 감사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이렇게 네. 찬사를 주셨는데. 아 그럼요, 드려야죠. 네. 잘 드립니다, 저는 커피. 자 이제 3부에서는 요 얘기 해보죠. 원내대표 얘기했으니까 당 대표. 아 산넘어 3인입니다 국민의힘. 자 당 대표 심플하게 누가 돼요, 김타짜? 지금 상황이면 나경원 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고 전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한다고? 민주당도 변하겠네?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변했다? 근데 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거의 없죠. 그건 왜 그래요? 일단은 당원 100%. 네. 경선 룰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아직도 핵심 그 지지층이나 네. 그 친윤 핵심들은 변화하려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네.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 변화했다라는 게 가장 시각화, 정치는 시각화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눈에 보이게 하는 네. 거. 근데 시각화에 있어서 최고예요 일단. 아 변했네. 이걸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유승민이고요. 네. 유승민 대표가 되면 세력이 없어서 문제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 민심만 보고 갈 거예요. 국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 외에는 옵션이 없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알겠어요. 장타짜 누가 돼요? 당대표? 아직 뭐 후보는 안 나왔지. 그러니까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보면 나경원 의원이 17.7, 원희룡 14.1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4월 27일, 28일 자동응답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거 보니까 주관식이 아니라 이제 객관 한 사람씩 물어본 것 같아요. 1. 나경원 찬반, 2. 원희룡 찬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위가 나경원 17.7, 2위 원희룡 14.1, 윤상현, 김태호, 권영세, 권성동 순이고 후보에 안철수 의원은 빠졌다.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인지도 조사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데 아, 전국구죠. 예,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좀 의외로 봤어요. 나경원 17, 원희룡 14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외였고 예. 여기에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예.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예. 기타 플러스 잘 모름이 50%예요. 그래서 별로 이 여론조사는 예. 좀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세 가지의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 거냐 말 거냐라는 예. 것. 그다음에 100% 당원 선출로 인한 룰 개정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 예. 그리고 용산이 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이 세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당대표 될지 예측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핵폭발 있는 변수네. 변수를 짚어볼까요 그러면 이타짜? 자 당원 네. 그 룰, 그 네? 당원 100%는 네.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네. 자 이건 주로 제일 앞선 후보가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좀 결정이 되거든요. 네. 나경원 후보라고 표현하면 나경원 당선인이 당원 100% 개정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꾼 거다. 그렇죠.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즉 이건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라는 여지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안철수 의원 빠지긴 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당원 100% 안 된다로 얘기한 사람이고 예. 원희룡 지금 전 장관이야말로 국민. 여론이 훨씬 많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당원보다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윤상현, 김태호는 참 모르겠고 쭉 이렇게 봤을 때 앞서 있는 쪽에서 바꾸겠다라고 네. 의지를 쭉 보이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당원 그 100% 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 당원 100% 고집하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원래 평상 정상적이면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네. 용산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보면 용산이 네. 그렇게 용산이 누구를 밀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중에 네. 없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의 모든 당의 선거의 나경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주류 아니면 아무리 비주류였다 해도 상당히 주류에 가까운 쪽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되죠? 서사가 달라졌잖아. 연판장 이후로. 연판장 이후로. 그런데 네. 연판장 이후로 달라진 사람이 어쨌든 몇 퍼센트 포인트는 앞서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용산에서 이게 작용이 될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타짜도 당원 100%를 당원 100% 바뀔 수도 있다. 있는데 네. 당의 분위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네. 아유 뭐 50대 50은 그런 것 같고 바꾸라고 하니까 한 7대 3? 7대 3. 90대 10. 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있어서 99대 1 하지 그냥.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최소한 50대 50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게 민심 반영하는 잠깐만. 전당대가 되죠. 이준석 대표 될 때가 얼마였어요? 5대 5였어요? 7대 3이에요. 그때 7대 3. 그때는 뭐 당심이 7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이종근 선배님께서 용산에 뭐 어떠한 간여 개입 이거 하셨는데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뽑힐 때도 처음에는 관여 안 한다고 아무 개입 안 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다가 항상 하는 말이죠. 갑자기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그냥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다 쳐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또 반복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타자는 용산이 용치기 들어온다. 용치기 소년의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 용산이 네. 들어온다. 전당대 개입 아니야, 개입이라고 그러는 건 맞지만 어쨌든 지난 정당대에 유사하게 흘러간다. 용산의 의중이 실릴 거다. 지난번처럼 막 네. 공개적으로 막 그 정무수석이 나와서 그러진 아, 뭐 않더라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네. 분들이 네. 지금 당에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물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율이라고 표현하죠. 적극적인 개입보다 소극적인 개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는 연판장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를 통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면 네. 이번엔 소극적 개입이라는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의 몇 분들이 좀 상의하면 아 용산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면 아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해? 근데 그 A라는 사람은 좀 곤란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의중이 네. 그냥 확 퍼질 네. 거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다. 네. 김타천 어떻게 봅니까? 용산의 관여설.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겠다가 그 양치는 소년의 네. 말처럼 네. 용산을 지키는 용치기 네. 소년들의 그냥 말 같아요 저는. 네. 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하는 얘기. 그러면 일상 해왔던 얘기. 그러나 안 지켜졌던 이야기. 그러면 또 한 거. 그 정도는 장타자 한 것처럼 소극적 아니면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적극적. 저는 뭐 소극적 적극적을 가리지 않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적극적이라는 얘기네. 네. 자, 2타자는요. 용산의 개입. 용산 개입 사례 이유는 이거지 않나요? 108석에 대한 두려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192석은 어, 이거 처음 여기서 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예. 다른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 얘기하대. 예. 어, 예. 난 그때 귀 꽂혀 있었대. 예. 예측 가능한데 예. 여기가 진짜 불가측한 게 108명이고 아무리 뭐 총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러면 아니 진짜 대통령실에서는 누군가 이걸 계속 그래도 3년 나머지 3년 동안 좀 관리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일종의 인재 상정이긴 해 사실. 근데 네. 그것을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믿음을 주고 네. 대통령실에 네. 그 믿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원들에게도 사실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당의 요구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개입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 네. 그것을 표현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떠한 용산의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네. 판단보다 대통령의 캐릭터 때문에 네. 개입하지 않을까 결국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 경로 막 이게 지난 2년간의 용산의 분위기였잖아요.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건 자율적으로 그냥 당에서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뽑게 만들어야 돼요. 합리적인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순간 대통령께서 그 성정이나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이 잘 자제하도록 네. 다독일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또 친한 측근이라고 하는 울산의 박성민 의원한테 연락해서 이게 뭐야 막 지금 뭐 지금 전당대 이래서 되는 거야 이렇게 전화하시면 그게 또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기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근에 어떤 비대위원장 시절의 모습들이 친윤스럽게 보이더라도 사실 그 양반은 정치를 굉장히 아는 사람이에요. 제 친이 친박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제시킬 만큼의 사실 그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치를 정치를 아는 분이 당원룰 100%로 전당대 룰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방송사에 공문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 근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이 가가지고 대단히 좀 대통령을 설득을 잘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상당히 좀 그분들 얘기를 귀담아 듣고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내시죠. 그 왜 일정 부분 업무 이외의 고위 관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 마지막 변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 장타자 유승민 전 의원 있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전당대 저 당대표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까? 왜 아니면 이제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등판 안 하면?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본인이 등판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어요. 공간이. 2022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잖아요. 2026년. 그렇다면은 앞으로 2년, 3년을 더 방송에 나와서 평론만 하고 실질적인 정치를 못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조급함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런 작년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나 출마할 수도 있어 고민 중이야 그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과 기회를 봐가지고 본인이 나설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전당대회 룰 개정하고 용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나오면 됩니까? 딱 50대 50으로 하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나오지 말라고 건의를 하겠어요. 왜요? 대단히 대통령과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스탠스와 입장이 뭐냐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떤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달라요. 계속 대통령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내대표도 유승민 대표의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고 정책위원장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되지만 최고위원들은 또 뭐 용산에 좀 더 우호적인 분들이 될 것 같고 되게 고립된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기 힘든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한들 그 수명이 길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앞서 같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김타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되는 게 국민에게 보여줄 때 야 국민의힘이 총선 저렇게 지더니 뭔가 용산의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대선 때 지지해줘 볼까? 요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이나 용산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란 때문에 여당과 용산이 다른 톱니바퀴를 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용산에 할 말을 해도 뭔가 협의는 해가면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야당처럼 따로 간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용산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발언만 하면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 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 애고랑 비슷해요. 애고? 미국 대통령 저기 경선에서 애고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무 부잣집 도련님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이야기만 중심으로 하고 자기가 정당한 것만 역설을 하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대통령은 그릇이 되어야지 자기가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콘텐츠 내가 사과야 내가 배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과나 다른 배가 그릇에 안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처럼 많은 사과와 배를 담을 수 있는 그게 세력화이고 그게 사실 하나의 어떤 리더십인데 유승민 의원한테 부족한 건 지금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세력이 없다가 장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력이 없는 이유가 나만 사실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아. 이런 그 이 방식의 정치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의 가장 최측근이라는 사람한테도 제가 듣는데 아니 난 최측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곁을 많이 안 주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혼자 남아있는 어떤 형국이고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설득 방식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게 나의 어떤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사람의 정말 변화시키는 어떤 게 바로 리더십인데 나만 옳다. 내가 무조건 옳으니까 당신은 아마추어야. 라고만 한다면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유승민 대표의 저는 의정활동을 되게 상임위가 좀 비슷한 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봤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신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주변에 대한 친화력과 대중성이 약해요. 근데 더 중요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시대예요.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유승민 대표 속속들이 압니까? 좀 박영선 전 대표하고 이랬지만 국민들이 박영선 전 대표 속속들이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이미지를 보고 리더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시대에 지금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저 요거 전당대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 변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장답자. 알려주세요. 저거 뭐랍니까? 알려주세요. 알아도 모르는 테디가, 척 테디가 알려주세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예. 네. 변수입니까? 변수겠죠. 왜냐하면은 각종 이제 민심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좀 상당히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네. 비대위원장 네. 그만뒀어도 그런 것들을 보면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최선의 카드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나올 거로 봅니까? 안 나올 거로 봅니까?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도 정치적인 자산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홀로서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홀로서기 할 거냐고요. 당에 따르는 의원들이 집단화 조직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원들의 지지와 일반 국민의 지지밖에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갖고 권위와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 때까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없어요. 아까도 이제 유승민 의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로 복귀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가 유리한 곳에 나와요. 네. 어떤 당 지도부가 용산이 네. 과연 공천 주겠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쭉 계산해 보면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네. 전당대회 나와서 승부를 걸고 네. 거기서 안 되면은 나는 정치 더 공부하고 와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되면은 대선 때까지 쭉 가는 거죠. 승부수를 걸어라. 자, 김따짜는요. 저는 뭐 다 맞는 얘기지만 네. 중요한 게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총선 패배 직후예요. 총선 패배 직후에 만약에 염치 없이 나온다. 네. 그러면 저는 그 리더는요 굉장히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굉장히 큰 자산을 만들고 나갔어요. 그 가장 큰 자산이 대중성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중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나경원 이 정도 말고는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계속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계속 찾을 때 나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이걸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왜? 지금 여권에서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책임지면 물러나서 자숙하는 건데 대부분 내가 이걸 더 맡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잘할게. 이게 지금 책임지는 방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와 상당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이거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선에 가잖아요. 지선에서 그때 또 그 지선 지휘할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또 거기에 콜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1년 남기 때요. 그때는. 그때는 훨씬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저는 봐요. 이 작가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윤석열에게 있느냐 한동훈에게 있느냐라고 해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나올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오로지 당신 때문에 총선 졌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어떻게 전당대회 나와. 말이 안 돼.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책임은 한동훈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윤석열 심판론에 어쩔 수 없었다. 그 저는 나올 명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두 분 얘기를 내가 종합하면 그렇기 때문에 김상희 평론가 얘기가 나는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게 윤 대통령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떠안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책임론 책임이 그래라고 하지 한동훈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 사실 크게 책임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떠안고 가고 있는 것.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 왜 졌는지.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진짜 상황에 따라서 아직은 가변적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나올 수가 없다. 왜? 저 원내대표처럼 사람들이 없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추대가 계속 나와. 그렇죠.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잠재적으로도 더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자기가 뭐 숟가락 하나 얹죠? 이건 근데 변수가 다른 후보들이 다 욕하겠지 그럼. 근데 변수가 여론조사를 한동훈 넣어서 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1등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여론조사 맞아요. 네. 네. 여론조사를 넣어서 하는 뭐 상황이겠지. 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어요. 김차차. 네. 민주당 더민주 혁신회가 제일 세요? 민주당에서? 제일 세죠. 진짜? 탐욕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탐욕? 뭐 자기가 뭐든 하려고 거기서 다 나눠 먹으려고 들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네. 얘기는 이거 다음 주에 마저 들을게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자, 우리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타짜, 이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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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